지금 뭐좀 야외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중정이 하나 있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고 왔는데 야외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유통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천장.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들어보시면은 막 차도 지나가고 막 오토바이 도 짓고 막 동네 동라 소음이 지금 다 들어오는 세팅이어서 네. 거기에서 지금 음악을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달리에서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하려면 지금 세 가지 모델을 갖다 놨는데 네. 네. 달리의 캐치라는 모델이고요.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와다이파이에서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 별 다섯 개 만점을 받았고요. G2라는 의미는 제너레이션 2. 2세대? 예, 2세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가 시즌이 다가왔는데 뭐가 없을까요? 라고 막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휴가 때나 뭐 이럴 때 좀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갖고 싶은데 그게 딱 들고 오신 거예요? 네, 출시된 지는 좀 됐습니다. 재작년에 출시를 했죠.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이 다섯 개. 블루투스 스피커에 별 다섯 개를 주는 일이 흔치는 않고요. 얼마나 좋길래 별을 다섯 개를 줬을까? 의구심을 갖고 들어봤습니다. 미리 우리가 먼저 들어본 것들은 스테레오로 좀 페어링을 좌우로 연결을 해놓고 재생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보통 생각하시면은 스테레오 음악을 재생했을 때 모노 음원으로 한쪽으로만 소리가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 이게 스테레오 이렇게?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좌측우측으로 소리가 방사대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스테레오 모드로 동작을 하게 한다 그러면은 왼쪽 스피커에도 먼저 페어링을 해놓고 반대쪽을 같이 페어링을 해주면 얘가 왼쪽 저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커를 두 개를 단독 페어링할 수 있게. 혹시 이렇게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LED 이 표시가 네. 반절만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네. 아 이거는 이 스피커의 출력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모드예요? 이 녀석은 볼륨 크기부터 시작해서 다 보여주고요. 이게 원 모드랑 콜드 모드 컨셉으로. 아, 그래서 이퀄라이저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자체 DSP 이퀄라이저가 내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톤을 좀 바꿀 수 있게. 그리고 유닛이 좀 특이합니다, 구성이. 정확하게 2웨이의 패시브 레디에이터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한쪽에 1인치가 조금 안 되는 2cm 정도 되는 실크돔 디에이터 하고요. 3.5인치짜리 미드 우퍼. 반대면도 동일하게 양쪽 측면에 2A의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각각 들어간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지?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익숙한 로고가 있는데? 덱스? 네. 예, 사운드 캔슬 직접 만드는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원래는 헤드폰 거치대입니다. 강태를 살짝 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걸었을 때 딱 맞아떨어지게 걸리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죠. 이걸 스탠드 만들 때 한번 접히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원목 방정이다 보니 이렇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외형으로 보셨을 때는 이 녀석이 크다 작다 그리고 뭐 질감이 어떨지 잘 안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묵직합니다. 무게감은 꽤 있고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도 있어요. 예, 아노다이징 처리돼 알루미늄에 그리고 손잡이가 꽤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가지고 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락이 되고 락을 풀어서 올려서 또 락을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하얀 색깔이 참 예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 와이프도 보더니
이거 하나 놓고 가. 뭐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화이트 컬러는 다들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감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3300mAh가 달려 있습니다. 최대 재생 시간은 30시간 정도 된다고 하고 출력이 최대 SPL이 95dB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최대로 올리긴 좀 힘든 상황이라. 그렇죠. 예, 저 넓은 공간에서 올려봤는데 좌우 스테레오 모드로 페어링하고 7~8평 되는 공간에다가 서치를 해봤었는데 오, 꽤 들을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악기 중에 하나가 피아노거든요. 용롱하게 나오시지 않으니까. 예, 피아노 타건감. 그리고 초저역에 나왔을 때 인지 세팅이 잘못되는 경우는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빠지는 거 없이 다 잘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저역도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 그리고 이 녀석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충전 포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용 어댑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딱 열어주시면 억스 입력과 USB. USB면은 뭐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녀석은 사실 USB 메모리 음원 재생은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보조 배터리 형태처럼 쓸 수 있게. 아, 얘를 보조 배터리로? 예, 그렇죠. 친구야, 나 보조 배터리에서 음원 나와. 아,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네요. 그리고 펌웨어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USB 메모리에 이 녀석의 펌웨어를 집어넣고 동작을 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럼 얘는 앱 없이 그냥 블루투스 전용? 예, 맞습니다. 블루투스 전용으로 동작이 되는 제품인데. 그리고 나온 지 2년이 됐다? 네. 그리고 블루투스 버전은 스펙을 보니까 5.0을 기본으로 되고. 2년 된 것 치고는 네. 최신 스펙이네요? 예, 블루투스 5.0에 aptx, hd, aac 다 지금. 그러면 얘가 앱이 없어. 네. 2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에 공부할까요? 여름 특집인데 썸머 특집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공부가는 지금 한번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얘도 여쭤봤더니 원래 해외에는 MSRP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이렇게 라이브예요 저희가. 네. MSRP 따졌을 때 보통 60만원대 후반대 70만원대 정도에 비싸네. 네, 소비자 가격. 근데, 아니, 근데 국내 정말가요? 소비자 가격은? 499,000원. 훌륭하네요. 네. 거기서 또 거기서 썸머 특집 할인이 들어가니까 뭐 가격은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지금 스테레오 모드로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아, 스테레오 모드가 무조건 좋다라고 좀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 녀석 한 개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캠핑으로 쓴다, 또 어디 갈 때 쓴다라는 컨셉보다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책상형 구석이나 주방 같은데 가볍게 놓고 듣다가 놀러 간다, 어디 캠핑 간다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들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컨셉. 진짜 주방이나 이런 데 걸어두고 아니면 침대 머리 그렇죠. 예, 그런 데 이제 걸어놓고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년에 기분 좋게 썼던 게 사운드캐스트 수입하는 스피커 중에 팬더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 겨울에 본전으로 뽑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캠핑카를 빌려서 와이프랑 이게 좀 춥다고 먼저 들어가고 저 혼자 캠맥도 하나 들고 눈 내리는데 불멍을 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팬더는 조금 희한해서 뭔가 하셨거든요. 이 녀석은 그걸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스피커라 올해 겨울에 불멍은 얘와 함께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으로 판다면? 아니, 여름 특집 겨울 준비도 같이 하는 거죠. 전 겨울 불멍 때. 오늘 촬영 일차가 7월 9일이에요? 네.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한번 잘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3박 4일 가서 옆에 붙어 있어요. 또사가요 막 꿈에도 나오게 막. 비까지 오네요. 자, 이제 그럼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정말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알죠? 잘 털어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